로맨스 스캠으로 외국인 남성을 속여 돈을 가로챈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SNS에 B씨의 사진을 올려놓고 스위스인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속인 뒤 2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한국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지하철 역산의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었다고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